저번 시간에 시큐리티 어니언, 독립형, 그리고 분산형, 센서와 서버 이렇게 세 가지 VMware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 안에서 실제로 사이버 보안 관제,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와이어샤크라는 오픈소스와 수고일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할 재료로는 와이어샤크가 깔려 있어야 되고, 스구일, 시큐리티 어니언 상에 가동되고 있는 스구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선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어샤크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캡처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캡처하는 데에는 캡처된 데이터를 PK 파일로서 저장해서 올려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실시간 패킷을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혹은 캡처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안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실습을 해보기 전에 먼저 와이어샤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이어샤크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먼저 이 실습 파일을 통해서 와이어샤크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어샤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프로토콜을 상세히 분석하는 기능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문을 보시면 ARP 요청 메시지가 로우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16진수 값 혹은 ASCII 값을 통해서 상세 내역 파악은 어렵지만, 디코딩된 패킷 정보를 통해서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주고받은 시간 혹은 프레임 단위들, 길이, 주고받은 위치들, 소스, 어디서 보냈는가 등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트래픽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동일 프로그램에서 인지되는 프로토콜을 사용 시에 해당 네트워크 패킷의 모든 필드를 해석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암호화 통신의 경우 암호화 키를 얻게 되면 이를 복호화하여 해석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실습에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구문만 찾아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HTTP만 보고 싶다고 한다면 HTTP라고 엔터를 쳐주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쿼리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수 있고요. 조금 복잡하게 not HTTP and not NTP and not DNS and not TCP 이렇게 걸러주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패킷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형태로 다양한 구문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패킷들만 골라볼 수 있고, 알려진 트래픽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이렇게 알려진 트래픽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트래픽을 찾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징적으로는 지금은 호리문이 격려지 않는데 TCP.port로 대체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다양한 TCP 내용들을 볼수 있고요. TCP라는 게 세션을 맺고 송신자와 수신자가 주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패킷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클릭을 눌러서 팔로우, TCP 스트림을 들어가게 되면 해당 통신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하나의 스트림 형태로 구분지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두 개의 네트워크 스트림이 동시에 섞여서 존재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해당 스트림만 골라봄으로써 전송 데이터를 보고 패킷 단위로 볼수 있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TCP 스트림을 각각의 통신별로 구별하는 것으로써 통신의 목적을 밝혀내는 것에도 유의미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GET 구문을 받았을 때 찾고 이걸 전송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TCP 스트림 외에도 TLS 또한 스트림으로 팔로우 할수 있고요. 이러한 TLS 스트림의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분명 존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떠한 암호화 키를 알게 되면 이런 패킷들을 복호화해서 직접 볼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용한 와이어샤크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전에 소개하지 못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받은 경우에 이렇게 웹페이지를 받은 경우, 이런 CSS 파일을 받은 경우 파일에 오브젝트들 HTTP를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운받아 볼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JPEG 파일을 다운받아 본다고 한다면 프리뷰로서 이렇게 어떠한 사진을 보았는지 또는 어떠한 페이지들을 접속을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는 강력한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와이어샤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은 2016년도 국가암호공모전 두 번째 A 분야 문제 5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수사관 A씨가 테러리스트 용의자 B씨가 테러리스트 단체로부터 테러에 이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비밀 계좌 정보를 얻어낼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테러리스트 PC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B씨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았을 거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수집된 패킷 안에는 용의자 B씨가 다른 테러리스트와 은밀히 주고받은 정보와 비밀 지령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테러리스트 용의자 B씨의 IP 주소는 무엇인가? 테러리스트 용의자 B씨가 받은 지령과 비밀 정보는 무엇인가? 찾는 것이 이번 실습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 방향으로는 테러리스트 용의자 B씨의 PC에서 발생한 패킷, HTTP 요청 등을 확인해서 클라이언트 IP의 주소를 획득하고 B씨의 IP와 통신한 IP들 중 분석 대상을 선정해서 지령을 주고받는 것이 있는지, TLS나 그런 암호화된 통신 주고받는 게 있는지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HTTP 패킷만 한번 필터링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HTTP 필터링을 하게 되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패킷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Analyze, Follow, TCP 스트림을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게 되면 다양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패킷을 보게 되면 뭔가 어떠한 GET 요청을 계속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30.24.92.3335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 IP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istics에서 Conversations를 보게 되면 수많은 IP들의 통신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타겟으로 잡았던 202.30.24.92에 해당하는 다양한 패킷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런 테러리스트 용의자 B씨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수 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테러리스트 용의자 B씨의 컴퓨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요청한, 소스로 요청한 이 IP가 B씨의 IP라고 할수 있고, 이 B씨의 IP로 접근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패킷에서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여기 55K, 보통 60에 420, K를 넘어가지 않는 한도에서 패킷이 주고받는데, 55K라는 특이한 패킷이 사이즈가 큰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것을 알고 알수 있습니다. 이는 TLS 암호화라고 추측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패킷들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02.3.30.24.92, 79 IP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아까 이 송신자가 202.30.24.79였기 때문에 202.34.24.30.79 ADBR 202.34.79에서 202.34.92로 넘어가는 패킷들을 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퍼 스펙을 주고받아서 여기서 어떠한 키들을 주고받은 다음에 여기서 사이퍼 스펙을 임시 키를 만듦으로써 TLS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 TLS 암호화가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키를 주고받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스트링에서 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검색을 할 겁니다. 생각해보니 여기는 통신 파트라서 이렇게 바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전체 패키지 대상으로 키를 찾을 수 있는 녀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를 주고받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포렌식 문제라는 게 어디서 어떤 벡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 점. 여기 Please give me a private key. 보통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키를 요청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심이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프레임 보면 228번 여기 해당 위치에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TCP 스트림을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프라이빗 키를 요청을 하고 있고,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라이빗 키는 202.30.24.92번 이 이용을 한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키를 받은 부분, 이 키만 따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Save As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FSS 폴더에 들어가서 temp.key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 파일을 저장했으면 이제 TLS 복호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필터링을 잠깐 꺼주고요. 에딧에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TLS 프로토콜 란이 있습니다. 이 TLS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되면 TLS에서 사용하는 키를 등록해서 복호화를 한 데이터를 직접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TLS가 여기 있습니다. RSA 키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키를 임베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 추가하더라? 아, 여기 이제 키파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IP 어드레스는 20.34.30.24.92. 포트는 1006. 프로토콜은 TL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키 파일을 등록해 주겠습니다. 이제 키 파일을 등록해 주게 되면 새로운 복호화된 내용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20.34.30.24.79로 필터링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TCP 팔로우 스트림을 해서 보게 될 건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아, 네. 긴급하게 다른 파일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파일에서는 돼가지고 이 미션 커넥트더 20.30.24.100으로 어카운트 넘버 유징 XOR 키 파일을 찾아라 이런 지령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와이어샤크 실습은 마치고 수고 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큐리티 어니언 분산형 서버와 센서 이렇게 두 가지를 켜놓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분산형 센서 또한 통신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분산형 서버 또한 잘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일이 잘 돌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버 잘 돌고 있고요. 분산형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고일 콘솔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번 어떻게 볼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수고일은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캡처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네. 수고일은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을 위한 오픈소스 도구로서 실시간 이벤트 관리를 통해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지원하는 오픈소스입니다. 시큐리티 어니언과 같은 NSM 배포판에서 자주 사용되며 기능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존재하는데 실시간 이벤트 관리, 이벤트 상관관계 분석, 패킷 캡처 그리고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뭐 이벤트 목록이나 관련 섹션 등의 직관적인 정보를 보는 등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리고 후이즈 정보 조회를 통한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까지도 가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수호에 바로 접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에 다 선택을 해서 수고일을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네, 수고일은 이렇게 다양한 로그들을 띄워주게 됩니다. 수고일은 수집, 저장,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들과 연동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장된 트레이스 파일, 피켓 파일을 분석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콘솔이 나타나면
리버스 DNS와 패킷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과 규칙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옵션들을 다 체크를 해주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구일의 핵심적인 6가지 기능으로는 유사한 경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와 연계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것, 좀 아까 후이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경보 데이터, 그리고 세션 데이터 쿼리문을 볼수 있고 리뷰할 수 있고, 우클릭을 통해서 피봇을 통해서 선택된 세션에 대한 전수 데이터 혹은 와이어샤크와의 인테그레이션 동안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분석가가 발생한 이벤트의 횟수를 세거나 이런 분류를 하는 것을 자동화 해줌으로써 이렇게 카운트 444개를 뭉쳐서 보여줌으로써 사고 대응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일 먼저 간단한 데이터 병합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슷한 데이터들의 특징을 잡아서 86개면 86개, 444개, 혹은 유사한 IP와 데스트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26개 쿼리문을 잡아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사한 레코드를 반복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 이벤트 분석, 그러니까 반복 수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점에서 큰 작업량 감소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메타데이터와 연계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쿼리문을 자세히 제공해주고요. 이렇게 HTTP 어떠한 쿼리문을 쓰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소스 IP, 데스트 IP가 뭔지, 로우한 데이터가 뭔지, 뭐 제가 우분투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APT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로그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보 데이터라는 걸 알게 발생하게 될 때, 이 NSM 데이터를 최선으로 최선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스구이를 참고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보 데이터는 이벤트 데이터로서 분류가 되고, 스구이 DB의 이벤트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보 데이터는 뭐 스노트, 수리카타 이런 것도 있고요. OSSEC, IDS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 혹은 브로, 혹은 지크에서 발생되는 HTTP 트랜잭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스노트 같은 것도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은 세션 데이터를 질의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 이 쿼리문을 예시로 들었을 때 소스 IP에다가 어드밴스드 쿼리에 SNCP 테이블, 요게 이벤트 테이블이었고요. 세션 데이터를 질의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소스 IP 19.168.56.148 출발지에서 이 시간으로부터 1시간 분량 내에서 쿼리문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NCP 세션 레코드를 질의함으로써 이게 세션을 어떻게 맺고 있나, 세션 맺고 있는 정보의 추이를 로그로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우클릭을 했을 때 와이어샤크로서 익스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걸 눌러주게 되면 딜레이가 좀 있어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어샤크를 액티브하게 띄워서 쿼리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이 스구일 실습 전에 와이어샤크를 실습 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구일에서는 경보 데이터 질의를 할수 있고, 세션 데이터 질의를 할수 있고, 좀 경보 데이터는 이러한 이벤트로서 관리를 할수 있고요. 세션 데이터 질의, 그리고 전수 데이터 조회, 여기서 하나하나 눌러보는 식으로, 혹은 리얼타임 이벤트를 들어가서 여기서 경보들을 체크하는 식으로
전시 데이터를 조회를 할수 있고요. 경보 정보를 분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분류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와이어샤크로 익스포트해서 보는 방식으로 이러한 수구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구일에서 찾아낸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이버 셰프 플랫폼을 통해서 베이스 64 디코딩을 한다거나 헥스 디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암호화 키를 알고 있을 때 암호화를 수행한다거나 PGP 인크립트와 디크립트가 있고요. 뭐 수학적인 연산들을 자동화해 줄수 있는 서비스도 존재하고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포렌식 관점에서 뭐 파일을 디텍션 한다던가 임포트 되어 있는 임베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분석가가 패킷을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쿼트도 한번 알아볼 건데, 스쿼트는 NSM 데이터를 접근을 하기 위한 오픈소스 웹 인터페이스고요. 이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기 우리가 스구일에서 볼수 있었던 데이터들을 추이의 그래프로 나타내 줄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픈소스 리눅스 환경 사이버 보안 관제 오픈소스 소개에 시큐리티 어니언 스구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